이 문제의 중요성이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집단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선 내가 괴롭죠. 아 이건 저 뭐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졸업해갖고 변호사 시험 겨우 땄더니 어디서 어디 썩을 놈이 그 이상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게 생겼다.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고 박사학위 땄더니 지금 요새 보니까는 불필요 스펙 1위가 석사 박사학위라고 신문에 난 거라고 제가 봤어요. 기업 채용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건 완전히 마이너스다. 그런 건 있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면접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그리고 또 지금 거의 이제 은퇴가 가까운 뭐 60이 다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이제 아휴 내 죽은 뒤에 대홍수가 나도 날 게 뭐냐. 그래서 뭐 그냥 사라지시면 되는데 지금 막 그 이 성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한 20대, 30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60까지 아니 70까지 어떻게 생계를 벌란 말이냐 하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는 것 때려치고 뭐 대학원이라도 또 가? 아니야. 뭐 지금 불필요 스펙 1위라면서 석사가. 뭐 이 소리도 들렸다가 그럼 자격증이나 하나 따도 근데 그 자격증은 5년 있으면 없어진다 하던데 뭐 필요 없는 자격증이라서 그냥 뭐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절박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 면에서도 좀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측면이고 집단의 차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이럴 때 이렇게 알쏭달쏭한 질문 나오면 꼭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이분이 뭐 우주나 뭐 물리학 문제만 푼 게 아니라 지금 뭐 별의별 문제를 다 뭐 신 뭐 인류의 미래 뭐 외계인의 존재 여러 문제를 답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답한 게 있었죠. 그분은 비관론자예요. 인공지능 비관론자이기도 하고 낙관론자이기도 한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괴롭히거나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체당하는 사람이 있고 대체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소득의 분배 구조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천양지차의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명이 과연 이 정도의 불평등을 겪어낼 수 있을지 그게 문제다. 이런 호킹 박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호킹 박사가 말씀하신 것만큼 극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거 있죠. decent job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고요. 지금 뭐 사람들 헬조선 하는 얘기가 결국 알고 보면 딱 그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은 그럼 우리나라 같이 뭐가 되냐면 결국 금수저, 은수저 이 논리로 귀착이 되는데 이 사회가 과연 폭발하지 않고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윤리라든가 그 직업윤리는 뭐냐면 그냥 경쟁과 메리토크라시예요. 능력 본위.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네 능력으로 알아서 뚫고 나가라. 각자 도생이다. 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저 뭐 스티브 잡스 같이 되고 능력 없으면 그냥 저 빌딩 그 화장실 청소나 해라.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방기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방기된 상태를 이게 계속 방기하는 게 맞느냐? 집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그 메리토크라시의 그 능력 본위라고 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전혀 알고 보면 능력주의도 아닌데 그걸로 그냥 사람을 밀어놓고 계속 내버려 둘 거냐 사회가 폭발할 때까지 집단적 차원에서 이걸 고민해야 되는 차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 가지고 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그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의 각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꺼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강연을 테드 같은 데 보면 많이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 홍기빈이라는 사람이 나와봐야 무슨 또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 제가 드리는 얘기에 좀 새로운 게 있다면 각도를 좀 바꾸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꾸 산업기술의 발전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가 강해지고 똑똑해지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제가 각도를 바꾸는 건요. 인간이 얼마나 왜소해졌는가라고 하는 얘기로 좀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기는요. 물론 지금 기계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보다 더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유능해진다는 문제인데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쪽이 세지고 똑똑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쪽이 왜소해지고 멍청해지고 약해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산업혁명,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업,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혁명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뽑아내고자 하는데, 인간의 기계화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과정으로 분해되고 합리화되고 형해화, 사실은 형해화되는 과정인데 그 한 500년 정도에 걸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그 로봇과 인공지능을 보면서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걸 하면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에 좀 새로운 점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기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 로봇이 신문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저도 그 기사는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기사도 로봇이 썼다 그러면 로봇에 이제 공산당 선언이 되는 건데 그 기사를 봤을 때 처음 제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요. 여기 신문기자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문기자를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냥 저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기자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형편없어졌단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포터 또는 그 뉴스의 그 이른바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직업적인 저널리스트가 나타난 영국의 경우에 나타난 거는 17세기 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니엘 디포 같은 사람이 최초의 유능한 저널리스트였었습니다. 신문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 디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세기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미국에서 신문의 전성 시기였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신문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영웅적인 노력들을 하거든요.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는 뭐 비밀을 캐기 위해서 막 문서고를 뒤지고 막 어디 숨어 들어가고 이 기자들이 그 스토리를 찾아내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어떤 무슨 스릴러 영화라든가 이거는 꼭 신문 기자라는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뭐 스릴을 일으키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년 전, 200년 전에 생겨난 신문기자고 오늘날의 신문기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구글 칩니다. 그죠? 아니면은 그냥 많은 경우에 그냥 보도자료 보고 정리해서 냅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신문 기자들이 하던 그 복잡하고 그 스릴러, 그야말로 스릴러 넘치는 그 얘기들은 사라지고 기자가 하는 일이라는 건 언젠가 하루에 기사 두 개씩, 세 개씩 써놔야 되는 따분하고 지루한 잡으로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기계적인 잡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발달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자라고 하는 정신노동이 어느 만큼 심하게 기계화됐는가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의사를 닥터라고 하죠. 박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는 원래 과학자였죠. 사실은. 최소한 그 현대의학, 그러니까 근대의학이 시작된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과학자로서 계속 실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볼 때마다 가설을 세우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의사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구나 다 압니다. 이분들은
일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찰과 처방을 진행하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근데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게,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든 어느 대학 의대를 나오든 이 프로세스를 하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하나의 기계적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든 뭐 다 똑같지 않겠냐라는 안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카리스마를 가졌던 뭐 19세기 의사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건 오늘날 없습니다. 그런 분들. 옛날 소설에 나오던 그런 분들은 없는 거고. 변호사 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변호사라는 그 정신노동, 정신노동도 일정한 프로세스로 계속 이렇게 단순화되고 형해화되고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기계화라고 부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계화라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계화라는 개념은 뭐 제가 뭐 이런 걸 할 정도로, 만들어낼 정도로 기술사 지식이 심오한 건 아니고, 루이스 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술사가고 문화사가였죠. 루이스 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계의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권, 2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개진한 생각을 제가 지금 사실은 제 방식으로 그냥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기계가, 인간 사회가 기계라는 거예요. 루이스 먼포드의 제일 중요한 그 태제는. 이게 두 번 정도 아주 극적인 메가머신이라고 하는 큰 기계가, 사회 전체가 기계가 되어버리는 그게 두 번이 나타났는데, 인류 역사에. 한 번은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제국으로 한번 나타났고, 두 번째는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사회라고 하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기계로 또 한 번 나타났다.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그 책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기계와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1648년에 그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끝납니다. 요게 이제 30년 전쟁이 끝나는 해인데요. 요 전에, 그러니까 17세기 전반에 유럽은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엘베강, 그러니까 저 독일의 그 중간쯤부터 해가지고 서유럽 전체가 한마디로 세계, 유럽 안에서의 세계대전이었던 그 전면적인 전쟁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오늘날 네덜란드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가 그 굉장한 군사력을 발휘하는데, 그때 혁혁한 공헌을 했던 사람 중에 나스 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군사혁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걸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제일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 드 모리스가 썼었던 전술은 뭐였냐면, 판막을 형성해서 소총수들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당시 그 전에 그 유럽에서 한 15세기, 14세기 말 정도부터 대포가 처음에 쓰이기 시작하고요. 화약이라고 하는 게 전쟁에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16세기가 되면은 개인 화기들도 나와요. 이 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도 저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조총 배워갖고 왜 우리한테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총의 문제는 뭐냐면요, 명중률이 극히 낮은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총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총알이 정확하게 겨냥한 대로 나가려면은 그 총신에다가 굉장히 정밀하게 이 드릴 홈을 깎아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때 있었던 총이라고 하는 게 그 조악한, 강철도 아닌 그 조악한 쇠로 만들어서 무슨 쇠구슬 같은 거 집어넣고 그냥 펑 쏘는 거라니까, 이게 거꾸로 역발이 돼가지고 쏘는 사람 눈이 안 나, 머리가 안 날아가면 다행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한 방 쏠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화승총인데, 이른바 그 머스켓이라고 하는 그 총인데, 이걸 한번 쏠려면은 약실을 열어서 그 주머니에 있는 화약 주머니를 끌어가고 화약을 한 숟갈 떠가지고 약실에다가 이렇게 후 불어서 화약 한 숟갈을 넣고, 용각산 생각나죠. 그 다음에 거기를 다시 총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지를 이렇게 늘린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인다고, 이게 심지가 닿아서 터질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바빠 죽겠는 전쟁터에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무기 없이 이 총을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한 방 먹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총 쏜 사람이 이 짓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그래 칼맛 좀 한번 봐라 하고 먼저 죽겠죠. 에? 그러니까 이 총, 이 당시의 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어봐야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큰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나수드 모리스가 했었던 전략 전술은 뭐냐면은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가령 제가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를테면은 20명이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쏘면은 막 다 빗나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30명, 50명이 일제에 있어서 일제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빗나가더라도 한 명은 맞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바라죠. 그러니까는 탄막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일자 사격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쏜 사람들은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뒤로 빠져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뭐 약실을 부어놓고 뭐 이거 막 쑤시고 뭐 이거 이 긴 창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휘둘러가지고서 이걸 보고합니다. 옛날에 그 저 대모 많이 하셨던 분들은 꽃병 조가 그 한 다음에 쇠 파이프가 저거가 번갈아 나오는 뭐 그런 걸 저도 뭐 말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식을 써가지고서 총을 팡팡 쏘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충풍낙엽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법을 썼는데요. 그랬겠죠. 무시무시했겠죠. 이때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저 20명 내지는 30명의 동작을 어느 만큼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입니다. 그렇겠죠. 저 시간이 탁탁탁 맞아줘야지 지금 여기서는 준비돼서 탁 쏘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성냥 긋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30명이 한 번에 쏘는 게 아니고 뭐 4명, 5명 막 따닥따닥 이렇게 쏘면은 이거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이 일제 사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승총에다가 총알을 넣고 불을 던지는 작업을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26개로 기억하는데 26개의 동작으로 기계화시킵니다. 정형화시켜서 하나하나를 하는데 몇 초 안에 해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옛날에 저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교련 저 군대 간 사람들은 왜 제식 훈련하는 거 있죠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화승총 사수들의 몸 동작을 갖다가 기계화 시켜 가지고 통일시킨 겁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그 군대에서 총검술 배우신 그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검술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붙어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를테면은 무슨 그 동방불패가 칼을 휘두르는 뭐 이런 무예 같은 거는 그 이걸 기계화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무예를 가진 그 무사의 몸과 일체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칼 동작이라는 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총검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병사의 육체하고 총검술이라는 동작을 분리시켜 가지고 그걸 추상화시켜서 몇 개, 16개의 동작으로 띄워놓고 이거를 처음 들어온 신병들의 몸에다가 강제로 입히는 과정이죠. 신병 훈련이라는 게. 이게 나수드 모리스가 이 화승총 부대를 갖다가 조직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효과를 거두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언급을 하느냐면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한 500년 동안 벌어진 인간 사회에서 한 500년 동안 인간이 하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조립하고 해체하고 만들어 갔는가의 원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